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얼마 전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서 이 기간 건설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정론은 중요 시기 최고 지도자의 의도나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파해야 할 때 주로 쓰는 형식인데요. 군사나 경제 성과가 아니라 주거시설, 건설을 내세운 게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삼지연 씨입니다. 네, 김일성 항일투쟁 유적지로 또 김정일 출생지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곳이죠. 네. 상부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꾸리기 위해서 온 나라 인민들이 뜨거운 마음이 달려왔습니다. 북한 대외용 월간지도 최근 이곳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시골 마을이었는데 공공건물도 입주하고 고층 살림집도 들어서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뭔가 북한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풍치가 좀 이국적입니다. 지난 봄 계단 높이가 중요해 편에서 살짝 봤던 삼지연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죠. 네. 원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계단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늙은이들이 계단을 올라올 때 넘어질 수 있다고. 여기 아파트 계단 높이는 이제 일정하겠네요. 아유, 그럼요. 여튼 북한이 혁명의 성지라고 하는 삼지연은 이렇게 바뀌면서 2년 전에는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주목하는 곳 강원도입니다. 김정은 시대 10년, 변화가 가장 뚜렷한 곳이 강원도라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마식용 스키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갈마 비행장이 있고요. 금강산으로도 연결되는 곳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은 우리의 발전 잠재력과 경제력을 시비하는 사업이나 같습니다. 명사십리 해변도 있고 바로 위 마식용 스키장까지 하나로 묶는 패키지 관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 인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해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여름엔 명사십리 해변, 겨울엔 마식용 스키장, 뭐 이런 거네요. 네. 마식령은 말도 쉬어가는 고개란 뜻인데요. 해발 768m라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데 상당히 험준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스키장 가도 조금만 타서 사실 뭐 그렇게 험준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고급 코스 타는 사람들은 뭐 탈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급? 저는 눈썰매 전문. 그런데 원산 갈마 지구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완공이 늦어졌죠. 작년에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못했어요. 김정은이 태어난 곳이 원산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여튼 북한이 상당히 중시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금도 원산 자주 가죠. 한때 신변 이상설이 나돌 때도 원산에 있었다고 하고요. 무특보는 어제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이후 원산에 건강하게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도 북한은 기자단을 청진 어랑비행장이 아니라 여기 갈마비행장으로 데려갔는데요. 원산을 홍보하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작년 초 개장한 평안남도 양덕온천 휴양지도 언급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노병대회 참가자들이 단체로 갔던 데죠. 여기 와서 보니까 늙어서도 활생의 활력을 보충받고. 연기자 출신의 아나테이너죠. 위대한 오보의 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중앙TV 메인뉴스를 진행하는 김은정이 온천욕을 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연구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베타규산과 불소의 함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온천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건설 중인 보통강변 주택이나 평양산림집, 또 여명거리, 미래과학재거리 등도 성과로 들었는데 뭐 이건 지난번 살펴봤고요. 작년 10월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완공 소식이 없는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김 위원장 결단의 산물이라고 강조합니다. 2012년 능라위민유원지부터 옥류아동병원,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등등 김정은 시대 건설 실적은 꽤 많은데요. 북한은 건설의 대번영기라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을 실현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네, 또 이런 게 김정은의 지도와 결단으로 가능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숫자와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양덕온천 지을 때 뭐 설계안이나 기획안 같은 거 2천여 건을 다 김 위원장이 보고 검토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삼지연은 8천 건이 넘는데요.
하루 종일 이것만 봐도 쉽지 않은데 아, 횟수는 누가 어떻게 셌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김정은 집권기 주요 성과로 이렇게 주거시설이나 문화의료시설 건설을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또 경제난 속에서 가시적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사업 아니겠느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문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라 오직 팩트에 이 확대경을 쫙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